성경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주보가 잘못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한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원래 우리 여름 순례 가면 매주 했던 1강, 2강, 3강을 교회 와서 하지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주호하는 사람들 내한테 물었어야 될 건데, 그냥 당연히 우리 1강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상반기 이제 지나면서 하반기를 들어갑니다. 이 원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원단의 메시지가 1년 내내 펼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강 했고, 2강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순례 장소에서 했어요. 이제 3강은 오늘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수 믿기 전하고 내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자꾸 가면 내가 살아온 그 세상 속에서 엉켜다가 결국은 갑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되었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복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색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재창조거든요. 그럼 도대체 나의 가정은 도대체 뭐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가정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고 형제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하나님 없는 가정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뭐 가정에서 뭐 자기 생각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교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속에서 내 인생의 인자는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는 존재로 이 교회 속에서 내 가정이 진짜 임마누엘 가정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등한시이고 예배를 등한시이고 중요시키지 않으면요 이런 나라는 존재가 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결국은 나도 가정도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엮어주는 말씀 속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 만나면서 나에 대해서 뭐 완전히 딴 세상이죠.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완전히 딴 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봅니까? 예배 중심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그냥 뭐 적당히 뭐 되는 대로 말이지 뭐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서 키웁니까? 교회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부모가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 중심이 없다. 예배 중심도 기도 중심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녀들은 전부 다 다른 길로 갑니다. 왜? 부모한테 배우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또 중요하지요. 우리는 모델입니다. 성도들이 모델 아닙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성도는 그리 따라갑니다. 내가 인본주의하면 성도는 전부 인본주의로 갑니다. 내가 신비주의하면 전부 신비주의로 갑니다. 내가 율법 중심 가면 모든 성도는 율법으로 갑니다.
이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주의종입니다. 이 주의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과 역사를 다 주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비춰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산에서 초신자가 2년 3개월 예수 믿고 하나님 목회하라 해서 목회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제 수준을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도 힘든 목회인데 예수 2년 3개월 믿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야지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하시라 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각하고 또 교회는 내가 주인이니까 너 신분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 속에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붕대했어요. 그래도 내가 나올 적에 한 6년 동안에 작년 150명, 애들까지 그랬다면 한 200명 됐죠. 후임자 정해놓고 나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또 제가 후임자에게도 좀 은혜가 있는, 좀 뭔가 이 교회를 끌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후임자를 믿겠거든요. 내나고 나서 이 교회가 안 되는 거 있죠. 그 목사님이 2년 만에 나갔어요. 더 이상 성도들이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신뢰돼야 말씀도 믿어지거든요. 목사가 안 믿어지면요, 말씀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구시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를 모셔놓은 거예요. 제자를 모셔놓고 나가죠. 목사님이 모자라고 힘들고 안 되더라도요, 평신도들이 딱 중심이 잡혀버리면요, 목사는 어차피 떠나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게 목사거든요. 근데 교회는 진짜 지킬 사람이 누구니까?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평신도가 딱 복음 속에 중심 가지고 믿음을 나가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영향을 주의 종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목회 6년 열심히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세웠지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를 못 세운 것이 뒤에 깨달았지요. 그러고 제가 안양 왔잖아요.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구시기도 하고 늘 전도 다니고요. 우리에게는 원래 어떻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어디서 보았느냐, 제가 이 복음 만나면서 내가 오산에서도 일꾼 목회여가지고 그런 일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일꾼을 목회였구나. 내 밑에 이숙재 전사, 어느 정도 제가 일꾼을 목회는 이 성경 속에 장로에 대해서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한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장로를 못 세우겠더라고요. 보니까 도대체 장로 그릇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랬는데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갔을 적에 알았습니다.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전에 오산 목회, 안양 목회에서 내가 일꾼을 안 키웠구나.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제자를 안 키웠구나. 이게요,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이 복음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뭔지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하다 그만뒀어요, 선생 때문에. 선생들이 자기가 안 되니까. 이 교회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앞에 서지 않으면요, 다 흩어집니다. 아무리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부리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경아 선생하고 다른 선생 불러가자고 해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른한테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제는 어린애에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어쨌든 동국교회에 신학생이 한 600명 됐어요. 아마 우리 지역에 이제 장소도 없었어요.
항구투에 어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도 그랬어요. 이 동무집에 들어오는 어린이, 성경원 애들은 그냥 애들 아니고 지도자다. 지도. 어릴 때부터 이 애들 복음이 들어가야 밑바닥이 바뀐다. 제가 볼 적에 어른들이 이미 다른 것이 많이 엉켜있는 주의 종들이 그걸 정돈하고 뿌리 빠져가지고 제대로 한 시대에 전도자가 되고 7천이 되려고 하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는 어린이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선생들 보고 이 어린이집은 동북에 나오는 자식들도 들어오겠지만은 이 어린이집은 지도자 키운 어린이집이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일꾼이 제가 눌렀던 거죠. 참 감사했어요. 정말 이 바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벌써 우리 교회는 20몇 년 됐잖아요. 이 바닥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죽어 들어가고 이제 젊은 애들이 지금 벌써 20몇 년이니까 벌써 우리 지금 어린이집의 출신들이 벌써 뭐 28, 9, 뭐 처음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요번에도 목사 될 이제 우리 신학 졸업했는데 한 5명 돼요. 내년에는 또 목사 될 사람이 또 한 4사람 됩니다. 이제는 다른 데서 와서 우리 동북계 교육자는 언론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밑바닥에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서 제대로 자란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동북계는 지도자 됩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우리는 본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있잖아요. 이 훈련을 받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훈련을 받잖아요. 또 이 훈련을 받아봐야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 본부 훈련 통해서 우리 또 현장에 가보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부터 그냥 올인했어요. 목회, 교인 300명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 다 내려버렸어요. 새롭게 출발했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제가 이 부분에다 마음을 담고 다른 거 생각 없다. 제가 52살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한 몇 년을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야 되나?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모세가 80년 걸렸다면 나는 이 복음을 만난 것이 52살인데 몇 년을 해야 되냐? 기도했더니 하나는 30년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 복음 섞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순수하게 단순하게 80살 되면 제가 30년 합니다. 내년 이제 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전 기대가 됩니다. 여기 미쳐버렸어요,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자꾸 섞게 됩니다. 저는 뭐 이거 돼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국계는 계속 복음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래 한 5년 되니까 반석 막 교회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막 1000명으로 2000명으로 막 가는데요. 나는 뭘 생각하니 야, 이 복음이면 전부구나. 이 복음이 전부구나.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요. 전장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5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주인에게 추수꾼을 보내달라 해라. 진짜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 이걸 하나님이 내게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맞다. 내가 그동안에 오산의 성읍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자 못 키워놔가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졌지 않느냐. 내가 안양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장로 하나 세울 수 없는 일꾼도 없지 않느냐. 그때 내 마음속에 맞다 하나님이. 이 미션이에요.
이게 5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하나님이 이 미션을 준 겁니다. 뭐 우리게 주인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저는 주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한 2년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세상은 한 동네고 지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모슬람한테는 얼른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공산국가도 그렇지만은 아니요, 지금요. 지금 이 차별 때문에 지금 공산국가 아니라도요, 그냥 보험 못 살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단독내면서 전문화 시대다. 이 전문 일꾼을 찾아라. 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 사무엘 봐라. 사무엘이 다윗 하나만 키워보니까 다윗이 정치복음을 통해서 민족복음을 세계복음을 했지 않냐. 한 사람만 키우면 된다. 각 분야에. 아, 이 하나님이 저게요. 사무엘을 예를 들면서 이 사무엘이 이 지도자 다윗을 하나 키워보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정치복음을. 사무엘은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는 목회자면서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뭐가 가지고 있는 이분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이 다윗 하나만 키웠더만은 민족이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 그런데 이때 내게 온 것이요. 왕상 19장 1절 20절에 왔어요. 와, 7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아, 이 사무엘 같은 이 7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런 사람 찾으면 되구나. 법조인 찾으면 법조 세계로, 의료인 찾으면 의료인 세계로. 세계는 한 동네 아닙니까? 아, 김정은이도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7천 제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서 전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입니다. 영적 지도자.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동북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무엘 같은 이런 7천인만 찾아 세우면 되구나. 그런데 다행이죠. 아이 여러분, 7천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다 7천 교육자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돈만. 근데 저는 이미 끝났어요. 효에. 돈은 무진장에 있어요. 어디에? 보좌에 있어요. 천지는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습니까? 이 천지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려고 만든 줄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벌써 저는 불과 한 4, 5개월 만에 밥 주는 거 알았습니다. 돈 주는 것도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거. 쉽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 천지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특히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동북교회가 무슨 돈이 그래 많아가지고. 내 친구 하나가 장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지금 부교역자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굳이 우리가 사례비 줘야 됩니까? 이 담임 목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 놔놓고 내보내자. 그래, 내보냈대요.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식이 딱 태어나면요, 이 자식은 자기 먹을 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제자를 돈 안 내줄까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의 나라 영광에 생을 걸고 하는 사람에게 돈 안 내줄까요? 난 믿었습니다. 7천이 아니라 7만도 하나님은 줄 수 있다. 뭐 삼성 같은 말에 기업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지 얼마든지 7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마음을 탁 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주는 거죠. 충주입니다. 그때 충주에서 여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적에 제일로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은 뭐냐?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은 대학교 공부 끝나면 전부 현장으로 간다. 어떤 현장을 갑니까? 7천 분야 현장을 가는 거예요. 이 대학 복음화를 제대로 해보면 끝나는 거다. 거기 내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아, 맞다. 대학은 엘리트고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모르게도 지도자 중심이거든요. 엘리트 중심이거든요. 그때 제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자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지름길은 대학이라니까. 대학에 미친 사람. 이 복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뒤집고 대학 속에서 제자를 찾는 이런 미친 사람 하나. 확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때 우리 서대성 목사가 우리에게 훈련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봐라. 지금 복음 받고 대학에 미친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보러 하니까, 아니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그때 우리 복지교에서 전도학교 있거든요. 전도학교 유 목사님 강사로 올 적에 거기에 찬양 인도하는 조도희 목사입니다. 목사님, 조도희 목사가 지금요, 한양대학을 위시해서 아침에 일찍 만나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안 만나 갈까 하니까, 예, 전도학교 끝나고 같이 식사하자 그래라. 그래서 조도희 목사가 그랬어요. 저 목사, 말 들으니까 당신은 뭐 대학에 뭐 미쳤다고? 대학밖에 모른다고? 예, 제가 이 복음 깨달고 대학의 현장을 너무 알잖아요. 대학생들 다 무너져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학 복음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팀들하고 같이 올인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한 증거지요. 그러면 조 목사, 당신하고 내하고 기도해보자. 우리 동국교에서 대학에 미친 사람 제자 찾으러 가는데 당신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대학 사역자라면 내가 당신 기도해보겠다. 당신도 한 달 기도해라. 기도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내 기도하고 만나니까 목사님 전 대학만 하겠다 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야죠. 그러면 저 목사 교회가 너무 형편없어요. 성도도 없고 뭐 청년들 뭐 한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내가 밥 먹도록 100만 원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당신의 훈련비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사립이 100만 원 주고 내가 모든 훈련 다 듣고 다녔습니다. 부산의 핵심까지도 비행기 다 댕기고 말이야. 또 핵심 끝나면 또 부산역에서 잠자고 아침 올라오고 늘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부평이죠. 부평에 전도학교를 갔는데 이 전도학교 가니까 저녁에 한 7시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지부자입니다. 박용배입니다. 박용배 목사가 메시지를 한대 보니까 아 가슴이 와닿아요. 박무사 식사해서 가니까 안 했대. 그 식당 간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박무사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좀 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상해요. 대학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지역도 아닌 것 같아요. 기관에만 들어가면 역사 안 돼요. 기관에 들어가면 야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제 가슴만 치겠어요. 아차. 제가 그때 우리 청사 가천 청사 다니잖아요. 복음 받고 막 은혜 받고 바로 청사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좋다. 당신 내가 매주 정년 식사 할 테니까 올 때마다 같이 밥치 먹고 당신 사역을 쭉 해봐라 하니까 맞는 거 있죠. 완전히 이 사람은 마음이 기간에만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청사 때문에라도 내가 거기에 엉키면 안 되거든요. 사역이 크기 때문에. 그럼 한 달 동안 기대해보자. 기도해보고 당신이 이게 다 올인할 것 같으면 내가 조도희 목사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대로 하겠다. 그것도 달동네에 행편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기도는 맞는 거 있죠. 그럼 목사님 당연히 다 내려오고 내가 그래서 지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 완전히 올인해라. 그리고 내가 청사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샘 병원이죠. 샘 병원도 넘겨주고 제가 그 교도소 사이에 했거든요. 그것도 내 넘겨줬어요. 그래서 목사 내가 하던 것도 당신이 하고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탁했어요. 가천청사가 우리 동북에 가까운데 만약에 가천청사에서 생명을 잃으려면 동북에 오라고 하지 마라. 그 동기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요. 동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동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동기는 자기 바벨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늘 관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기준.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뭐 대단히 벌려놔도 안 씁니다. 절대 동기 부리지 마라. 조도희 목사에게는 서울대학의 미션함을 서울대 가까운 데다 홀을 얻어줘가지고 조도희 목사. 지금 서울대학에서 조 목사가 운동하다가 거기 서울대학 생중에서 나오고 동북에 보내지 마라. 우린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박용배. 또 어느 날 허일 목사를 만났어요. 자기는 목사님 해외 순회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뭐 최봉순 목사님인데 이번은 좀 뭔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치유하는데 이 두 사람이요 저는요 이 칠천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딱 주는 거 있죠. 아 맞구나. 그게 미친 사람 하나만 쉬어 뭐. 그 우리는 계속 부산에 가가지고 핵심 끝나면 말이야 또 그 부산역에 와가지고 방에 같이 뒹굴었습니다. 같이 포럼하고요 계속 이렇게 나갔죠. 조금 허일 목사는 조금 떴지요. 저는 여기서 계속 그들의 사역을 들으면서요. 아 이게 맞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약간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우리 임대성 목사입니다.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음악 전문이 아닌데 음악인들이 너무 많이 시달린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음악인들이 목사님이 복음을 주니까 살아나고 상당히 힘을 얻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아니 이 목사가 아무리 음악의 전문이었겠다라면 이 음악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본인이 뭐 전문인이 아니니까 뭐 어느 선도 되니까 좀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어찌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7천 분야의 사무엘 주의 종 보내주세요. 하나님 칠천 사역 허락하면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사무엘 되지 않아요. 여기에 사인이 한 사람 되거든. 하나님 그렇다면 칠천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무엘 같은 이런 주의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 오더라도 이런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오면요 혼란스러워요. 엉뚱짓 할 건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뭐 할 건데. 아예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지 말고 진짜 생을 걸고 같이 칠천사역할 주의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지금 소문이나 보세요. 아 김동우 목사는 지금 보니까 뭐 조도희나 박용배 목사 듣고 다니면서 뭐 심지어는 조도희 목사는 전혀 유 목사님 첫째 처음에 해외집회 가니까 렘넌트를 캐갈 삼으세요.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돈 대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유 목사 집회 다 듣고 다니면서 그 렘넌트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 얼마나 했나? 한 20년 해놨어요. 20년 해놨는데 우리 교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또 지금 제가 막 이게 세계대회 WC 가면 느껴집니다. 저들 가운데 있겠지. 저들 가운데 7천이 있겠지. 또 해외에서 오는 저들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 7천이 있겠지. 굉장히 저는요 마음을 담고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말이지, 아니 뭐 이상하게 뭐 신학교 나오고 또 목회하다가 안 된 사람, 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한 20, 30명 돼요. 아니 큰일 났어요. 주의 종들은 밥을 모여야 되는데 밥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밥을 줄 수 없잖아요. 미안하다 그랬어. 목사님 밥 안 줘도 되는데 목사님 밑에 훈련 받고 싶다죠. 너무 그러라고. 그래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슬슬 조금 좀 반비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 안양 동부교회만 40명입니다. 목사고 전도사. 지금 우리 교회 지계단관이 80명 교육자입니다. 80명은 아닙니다. 선교사까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가 10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요.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 복음 속에도 하고, 지금 이 호경기다. 이 사람 살림 훈련을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올인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요, 지역 사역자들은요, 생각보다 빨라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지역에서 일꾼 키우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다른 이 전문 분야는요, 저 맞는가, 맞는가. 마지막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왔는데 나는 이 분야입니다. 나는 생을 걷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와줘야 되거든요. 별로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때 조도희 목사를 찾듯이 박용배 목사를 일 만남을 통해서 찾듯이 내가 찾았으면 될 건데 이제 오는 우리 교육자들이었다. 그래서 뭐 이 가운데도 마음을 딱 담고 칠천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서슬 떨어지 나가더라고요. 나가지 않아요. 왜? 교회가 내하고 안 맞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요, 여기에서 축복이 뭐냐? 순회였어요. 제가 한 2,000명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예배당이 비좋으니까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지금 충격받았지. 사실 안 됐다. 교회 짓으면 많이 사람들 오겠지. 그러면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된다. 이 사람들 2,000명을 갖다가 큰 하나님 하고 계속 복음을 심으라. 계속 복음만 말해봐라. 한 20년 동안 심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사셔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때는 수만 명이 와도 소화시킬 수 있다. 야, 하나님 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동북회를 당신이 간섭하시고 주인의 역할을 합니까?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주인이 주님이니까 시킨 대로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20년 딱 되니까 내 마음속에 많이 이제 복음화 되었거든요. 매주 복음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이 속에서 뭔가 꿈틀리는 거예요. 이제 뭐 전도자로 나가고 뭐 순회 캠프도 나가고 이런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안디옥교를 보여줬어요. 안디옥교 알잖아요. 집중 훈련하고 나서 바울팀과 순회 갔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저 호주의 서평 목사 또 인천의 유일계 정말 목사 이 둘이가 말이지 막 순회 캠프를 불리는 거 어땠어? 오세아나 섬 몇 개입니까? 열 몇 개입니까? 뭐 열 몇 개도 되죠. 그런 나라에 계속 들어가면서 순회하면서 그 사람은 동기 없어요. 서병 목사, 이해란 목사 동기 없어요. 동기 있으면 안 되죠. 자기 것 챙겼는데 누가 하나님 것도 도와주겠습니까? 오히려 방해하지. 이 사람 둘이가 아주 순수하게 특히 이해란 목사는 교회도 약한데도요. 계속 순회했어요. 그 현장을 가보고 아, 왜 이 현장을 내게 보여줄까? 뭐 하라고? 순회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5년 채 되잖아요. 서표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준비시켜 놨는데, 이제 우리 캠프하고 싶다. 그걸 모셨지요. 언제 올 수 있나니까, 세계 선교대회 때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의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부터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60명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영적 분위기 안 와요. 제가 순회 갔는데요 이 영적 분위기가 틀려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게 분위기예요. 세상이 이럴 수 있나? 저는 이 은혜를 알잖아요. 순회 온 사람들 그 뭐 서평 목사 교회 그 성도들은 본부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전도사들도요. 어떻게 전도하니까?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이 은혜가 틀리구나. 그래서 제가 역시 소로몬에 갔을 적에 한 20명이 말이지, 예, 손에 왔는데 그 중에서 신집사라고 있어요. 신집사 이리 와봐. 내한테 사실적인 이야기해. 예수 얼마나 믿는가? 자기는 순회 캠프 속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그 진로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볼 적에 성령 충만 보인다. 이 성령 충만이 교회가 가는 집에 있나 하니 없대요. 이상하게 집에 가고 교회 가면 이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회만 나오면 이 은혜가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순회를 계속 따라다닌 이유가 이 은혜 맛을 보니까, 또 현장에서 자기는 어리지만 사람 살리고 역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요. 그 제주하고 난데 우리 한 이틀 지나니까 3일째부터 이 은혜 오는 거 있잖아. 이야, 드디어 이제 하는, 너무 행복하다 하는 거죠. 막 포럼 하는데 말이지, 아, 가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예배해 놨더라고. 막 허강이 꺾이고 말이야. 막 하나님 인도 역사, 말씀의 성취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저번에 여수는 한 80명 갔지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 헤란 목사가 메시지할 적에 마치 천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지. 내가 메시지 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우리 윤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복음소에. 그런데 제가요, 야, 현장에 지금 터뜨려지는 이 메시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현장에서의 기도, 아주 실질적입니다.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막 현장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사실적인 걸 보여요. 이때부터 지금 4년 지금 반 넘었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행복하냐. 이렇게 5년 다니다 보니까 절대제자, 이 캠프팀 속에서 절대제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느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절대제자구나. 왜? 제가 일꾼 찾는 사람인데 순회 나오는 사람들 별로 보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어떤지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죠. 중요한 뭐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분이요. 근데 제가요, 어떤 사람이 눈에 꼽히느냐. 순회하는 평신도라 눈에 꼽히느냐. 이번에 제가 우리 순회 가가지고 그 정집사라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삼본에 있어요. 전번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정집사 목회길로 한가 보지. 예,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되더라고. 왜, 남편이 왜 그래 하는가. 남편이 철저히 반대한대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그래서 같이 천주교에도 자기가 이제 천주교에서 개종했는데 남편은 너무 까다롭다 이거. 내 남편 내 기도해 줬구만. 그랬잖아요. 요번에 수련회인데 우리 방, 여기 우리 방인데 요 빡 맞이볼 무리에 이 양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사인을 주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을. 내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이 먼저 우리 앞에 이제 식사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따라오면서 그래서, 어, 반갑습니다 하니까 뒤로 돌아보더라고. 나 이 교회 목사라 하니까, 정집사가 우리 담임 목사라고 소개시켜. 우리 시간 나면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제 그 다음날 나오다가 딱 보니까 그분이 저 있어요. 어? 약속했는데 내 커피 한잔 사겠다고. 그 바로 카페 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요, 커피 한잔 대접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나 목사님 메시지 참 많이 들었대요. 근데 헷갈리고 모르겠더래요. 근데 어제 첫날 저녁에 메시지 할 적에 목사님 제 감동을 받았대요. 아,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구나. 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건 단순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가 결국은 내가 커피 한잔 대접을 했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갈 적에 자기는 전주교로 다니고 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요새 놀란 게 있대요. 그 와이프가 카페에 있거든요. 카페를 딱 집어치우니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고 구시기도 가고 막 교회 행사나 막 순회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방한 게 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마음을 내려오고 영접하고 이번에 순회 캠프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자신이 그래요. 어떻든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뭐 선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순회가 지금 필리핀을 가고, 이 순회가 저 케냐를 가고, 이제 내년에는 또 어느 나라 갈 겁니까? 왜? 우리 안양만 살리겠습니까? 그만 되잖아요. 하나님 땅끝을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땅끝을 이제 케냐 가봤어요. 케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전번에 갔다 오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케냐에다가 어린이집 하려고, 또 필리핀에도 어린이집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보다는 바탕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그 김유식 선교사가 사실은 그게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선생 키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키울 수 있을 때 정식 자격증. 그럼 필리핀은 지금 애들 많습니다. 그러면 하자카니까 당장 하지. 아니, 기도 좀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아교육 교사들 이제 생산해낼 겁니다. 하면 이제 일단 필리핀에다가 굉장히 이제 대안학교를 막 세울 겁니다. 이 대안학교는 뭔지 압니까? 아예 그 나라의 대안학교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키울 겁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냐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이 애들은 그냥 애가 아닙니다. 그 케냐를 살릴 지도자. 7천일 키우고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우리는 밑바닥을 바꾸는 어린이집 세우고, 그래서 이 대안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 동북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북계 대안학교가 세워졌잖아요.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우리 그냥 이어만 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먼저 하면서 여기서 영적 서밋을 키워서 우리 다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 동북계 딱 들어보니까, 아, 이봐라. 이 동북계 들어보니까 우리 애를 키우는 교회네. 7천 미르 지도자. 그것도 구체적으로 7천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로. 아니, 벌써 우리 애를, 우리 어린애를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를 키우고 있어요. 나는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갖다 7천 분야에 뭐 어디 보면 뭐 브리스길라 같은, 또 이렇게 로마 16장에 이 산업인들을 키우고 있고, 또 주의 종들은 전부 다 또 미래 렘넌트를 말이지 7천 제자로 혹은 목회자, 선교사로 중직자를 키우는, 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중심이나 기도 중심이나 이런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이게 모릅니다. 막 그렇고 그런 교회로 생각되겠지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교회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게 했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메시지를 많이 듣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 자, 시간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이 땅의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을 꿇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7천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다 7천 지도자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완전히 지금요 이 애굽 시스템, 세상 시스템입니다. 이 마귀가,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 열 가지 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려면 너희들은 나라 안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되어 있어요.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죽을 증입니다. 뭐 한다고? 먹고 살라고? 이식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오늘 온 땅을 갖다가 음부의 근세,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말입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아닙니까? 온 동네가, 온 집이 흑암이 덮고 있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세상의 마을과 도시와 농촌을 갖다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따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나라는 어때요? 이 나라도 누가 장악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도시와 농촌이 전부 다 지금 이 허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우리는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로 남은 자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1절 6절 아닙니까?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7천 제자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가슴을 친 거 있죠. 맞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준비해야 되겠죠. 제자를 하나님 다 준비해놨잖아요.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절부터 나오고 3절부터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 있습니다. 그들 위로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봐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애통한 자. 정말로 온유한 자가 있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긍휼한 자. 긍휼을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고. 합평케 또 박해받는 자 오히려 더 기뻐하라. 주의 종할지요. 박해 많이 받죠. 이런 제자가 나오니라. 우리 동북교회도 7천 분야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보물이 있다,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있습니다. 보물이 있어요. 이제 이 보물을 여러분, 6장 19절을 봐봐요. 어떤 보물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덕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도 있다. 정말 중직자나 성도들이요, 이 보물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땅에는 도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땅의 것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러고 의식주 생각하지 마라. 들풀 누가 입히느냐? 벨카바를. 여러분 이거요, 여기에다가 속히면 안 됩니다. 의식주에 속히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고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내 모든 것도 알려주겠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나는 이거 너 박극장 하지 마. 덜풀도 내가 입히고 과마귀도 내가 미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걸 제가 믿고요. 그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한 몇 개월 만에 밥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형상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 갖다 들어보십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의장이 있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자꾸 쏟기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왜 제자의 눈에 티를 보고 있느냐? 네 눈엔 들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나니가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냐 이 말이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런 거 티 좀 있다고 제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분리되고 파괴됩니다. 남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서 벌써 내 입에서 남에 대해서 비판과 불평이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티 좀 있다고 우리가 뭐 주인 아니냐? 그분 아니잖아요. 이 진주를 갖다 개 돼지 주지 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거지. 7천 찾으라 이거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입니다. 전 참 말씀이 무서워요. 제가 사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고 나와 1절로 나오죠. 그 말씀에 탁 걸려들었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예수 민사는 나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민나가 비판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목회하잖아요. 벌써 남의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남들이요, 입질합니다. 입질하겠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비판을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제자의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제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산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목회했는데도 내나고 나서 제자가 없었어요. 만약에 오산에 평신도 가운데 제자가 있었으면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정돈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목사에 따라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절대 이 동욱이 누가? 목사들은 다 갑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 가고 또 어디 다른 데 보면 갑니다. 여러분은 안 갑니다.
여러분이 자자손손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바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선지자를 생명으로 그랬잖아요. 그러죠. 너는 평신 돌리면 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교회 속에서는 말씀 운동입니다. 막 우리 교회 봐서는 복음 운동이죠. 그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런 그 운동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별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과 듣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합니다. 사탄이가 그걸 딱 물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골라 먹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더 제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서 복음 속에 30년을. 그러면 매일같이 저는 성경을 봅니다. 혹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말씀은 거울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물을 듣지 않게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교인 전체가 잘못됩니다. 왜? 양은요, 목사 말 듣게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빛이 아닙니까? 소금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참 우리 동북교회가 축복이라는 순회 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도 결론도 좀 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뭘 하라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순회 캠프 가거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안 돼 있으면 현장 못 갑니다. 그 현장이 지금 허감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허감을 꺾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순회팀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제가 뭘 느꼈습니까? 아, 내가 순회하기 전에는 서론이었구나. 서론이었어요. 그냥 오는 성도들 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전도하는 그거 수준이었지 이렇게 현장이 밝히 보이는 건 못 봤어요. 현장 가보니 다 보여요. 막 현장 가보니 목사 신앙, 막 성도들 신앙, 지금 거기에는 막 지금 막 이단들이 난장판이에요.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 목회를 갖다가 본론 속에 이제 시작됐지요. 그러니까 세계 대장했던 필리핀에 있는 김유식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 당신이 우리 지금 교회에 와서 캠프하는데 두 번째야. 나 당신을 보면서 이상을 느꼈다. 아,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거든.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그거 다 가서 집회하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당신 지금 교회도 적지 않잖아. 밑에 부교역자도 많잖아. 그럼 시키면 될 건데 당신은 헤이터 군대 와가지고 땀 찌질 흘리면서 썩은 냄새나는 거기 가서 전도하고 난 당신 이해 안 돼. 그래서 아이 여보, 여보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생명 살려야지. 간판 그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뭐가 더 왔다 갈 거냐? 생명 살려 가야지. 제자 키워도 가야지.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지역 가면 지역에 반드시 합당한 자, 제자가 있습니다. 믿은 자를 찾아주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제자의 비밀을 가진 옥토 있습니다. 제자의 비밀을 가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6장 13, 20절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이 주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고백하고 사실화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세우고 이겁니다.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하면 우리 원단 특강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3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1강, 2강, 3강 들어보면요. 이제 하반기에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또 하반기에 원단 1, 2, 3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